아, 이렇게 인사도 어제도 아, 이영하 예. 선수도 이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. 예.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저도 타석에 아. 들어가면서 이렇게 박찬호 선배한테 인사를 좀 했었는데 예. 우와. 연속해서 2연전을 갖게 되고요. 어제 이영하 선수 인터뷰에 이승엽 선수한테 어쨌든 상대로 공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감사했고 예. 그리고 이승엽 선수가 정말 당돌한 신인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주기 위해서 정말 전력투구했다고 하는 그런 아, 이영하 선수의 멘트가 그 있었는데, 멘트가 너무 멋졌어요. 예, 예. 진짜 공도 잘 예. 던졌지만 그 말이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전설한테 인정받고 싶었다. 네. 자, 박지욱 선수도 결국에는 이승엽 선수를 3진으로 돌려세웠거든요. 네. 이제 프로는 참 냉정하네요. 그렇습니다. 정말 인사는 깍듯이 했지만 두 투수, 이 젊은 투수가 이승엽 선수를 이렇게 3진으로 돌려세우는 모습. 예. 이게 프로다운 모습이에요, 사실은. 그렇습니다. 예.